합참의장 청문회를 하면서 진짜로 이게 갈수록 그 놀랍고 당황스럽고 무거워집니다. 사실 예를 들면 6월 달에 인사검증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사검증이 시작됐는데도 9월 달에 주식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합참의장은 실제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국가 아니요 노심초사, 항제전장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근무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속시원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미사일 쏘는데 골프를 친다든가 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학폭 문제라든가 시원하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기에 위증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혹만 커지고 국민적 그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했던 얘기 반복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합참 참 무겁습니다. 사실 제복 입은 이런 우리 합참의장 후보자 너무나 실망스럽고 하지만 우리도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더 이상 청문회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우덕 의원님은 추가 질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신다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 바로 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예. 예.